하신 우리 두 분 교수님께 아주 뜨거운 연연을. 저희 1차 코칭하고 2차 코칭하고 너무 이렇게 확연하게 달라진 발전된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와, PPT를 한 번도 만들어 보지 않은 사람이 직접적으로 이 PPT를 다 만들었다고 아까 선보이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아주 전문가 수준으로 너무 깔끔하게 잘 하시고 또 정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꼰대 탈출 저를 그게 아주 정말 색단계에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PPT까지 아주 완벽하게 만들어주신 우리 윤창근 의원님, 우리 이제 두 분 교수님이랑 이렇게 상의를 해서 이걸 누구한테 드리면 좋겠는가 했더니 스스로 발전된 모습을 가장 많이 보여주신 윤창근 의원님께 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결론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서로 이제 의견을 좀 공유를 해볼게요. 이쪽 방, 저쪽 방도 틀렸고 또 이렇게 섞여 있죠. 그러면 어떠한 의견들이 있는지 우리 함께 한번 공유를 해볼까요? 우리 이쪽 팀 어느 분부터 발표를 해주실까요? 사실 어느 분이 주실까요? 우리 스피치 달인 박정희 네,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실까요? 예, 오늘 강의에서 느낀 것, 본 것, 깨우친 것, 적용할 것, 코칭 소감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의 본 것은 계속적인 발전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서로 서로에게 박수치였습니다. 두 번째 깨우친 것은 욕심을 버리자. 두 번째 준비를 철저히 하자. 반복적인 연습만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세 번째 적용할 것입니다. 적용할 것에 있어서는 강력적 말의 힘, 속도를 적절히 활용하면 최고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전문 강사 과정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너무 알차게 짜여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 코칭 소감입니다. 발표자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하여 쪽집게 코칭을 해주신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진전성 있는 코칭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쪽 때문에 지금 정렬하고 못 들으시는 것 같아요. 아, 적자 세정. 오늘 지금 상 받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상 받으신 분이 왔어요. 오늘 저희 이 회사는, 괜찮습니다. 첫 번째 본 곳에 있는 성장한 강인 모습이고요. 주제가 다양했어요. 그리고 온몸으로 혼을 다해서 열광을 해주셨어요. 그런 것을 봤고요. 깨우친 것은 오프닝 멘트의 중점을 한 아무리 짧은 거에도 3-4분 정도 두고 클로징할 때도 서울에서 강조한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모든 강의 들어오러 오신 분들이 머릿속에 콕 박히게 심어줄 것, 그리고 청중으로부터 박수를 받고 시작하라는 것을 깨우쳤습니다. 적용할 것은 강의 시간 5분이 가장 중요하고 주의 집중과 동기부여하기, 또 강의 시간 시작 시간 10초도 아니라 생각해서 문을 열기 전에 어떤 표정인가, 어떤 자세인가, 그리고 긍정적인 자세로 아주 당당하게 연수자들 앞에 나서자 하는 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칭 소감, 이번 쪽집게 코칭을 통해서 다음 3일기 강의 시에는 더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모든 분들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완벽하게 먼저 작성을 해서 공모를 해주셨습니다. 선물 드립니다.
보면서 느낀 이 동료 피드백 소감이거든요. 이거는 아무한테도 공개 안 할 거예요. 본인이 직접 이렇게 보시고 다음 우리 3차 강의 코칭 우리 그때 강의 축제 때는 정말 내 스스로 더욱 우리가 남이 봤을 때 발전했다기보다는 내 스스로 발전된 것을 느끼면서 뿌듯한 자신감으로 우리 그 다음 수료식 때 기분 좋게 수료할 수 있도록 발전되라는 의미로 이번에 저희 동료 피드백을 준비했어요. 우리 장길표 대표님. 가천대와 함께 우리 전문 강사 과정이 들어오시는 그런 요소들은 이 진짜 좀 뭔가 깊이 있게 질문을 하든 아니면 또 강의에 관련해서 설명을 여기는 너무 제한된 시간 안에 이따 헤어져야 되는 그런 요소도 있고 또 실제 그게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내가 강사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좀 뭔가 이렇게 서로 마음을 나누고 그러려면 물리적인 시간이 일단은 첫 번째가 짧다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 지금 다른 데에서도 이런 유사한 과정들을 하고 할 때 성인으로서 어떤 이런 강사 과정이나 또 이렇게 CEO 과정에 가까운 것들을 들어왔으면 서로 하시는 일에 뭔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여기 끝나고 나서 찻집에 가서 30분 얘기하다 보면 그냥
밤이 돼버리니까 뭔가 대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안 되니 그냥